울긋불긋 고운 꽃들이 세상을 환하게 물들이는 봄. 추운 겨울 지나 화사하게 봄이 찾아왔는데요. 행복한 봄나들이 지금 떠나보시죠. 하나, 둘, 셋. 아, 사진도 너무 이쁘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 따뜻한 남쪽 서귀포 한라산 중턱 봄의 대표꽃 튤립이 피어났습니다. 와. 라라라라라. 예쁘다. 어, 뭐야? 어느 게 꽃이야?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니까 진짜 봄이네요, 봄. 네, 봄이죠? 여기 있는 꽃들이 다 튤립인 거죠? 네, 튤립입니다. 와, 난 세상에 튤립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네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보여요. 네,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38일간 다섯 번째 지금 튤립 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5개 종류 10만 송이 튤립과 함께하는 축제인데요. 따뜻한 제주라서 가능!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렸답니다. 제가 오늘 또 이 봄나들이를 하기 위해서 튤립꽃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요. 네네. 어떻게 하면 그럼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곳곳에 튤립을 심어놓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한 컷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 소식은 1급 전달 사항인가 봅니다. 어떻게들 알고 오셨는지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튤립 축제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까 보니까 사진도 멋지게 찍으시던데 사진 여기 잘 나와요? 네,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잘 나올까요? 봄이 찾아온 거겠죠. 아름답게. 아, 여기 제주도가 너무 공기도 좋고요. 지금 봄이 온 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결혼 기념일도 그 겸해서 튤립도 좀 보러 가자. 그래서 제주에 왔습니다. 아, 와 보시니까 기대에 만족하시나요? 너무 환상적이에요. 놀러 오세요. 꽃 보다 말고 왜 옷을 고를까요? 튤립 축제를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바로 이렇게 계량 한복을 빌려 입고 산책하며 추억을 남기는 거죠. 조금 짧은 포즈. 축제장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다시 한번 다정한 포즈. 아이고, 아직도 꿀이 뚝뚝 떨어지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저희 원주에서 왔어요. 강원도 원주? 거기 아직 추울 텐데? 예, 추워요. 그쵸? 제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날씨와 꽃들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전에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왔었거든요. 예, 지금도 좋네요. 지금 요 시기에 맞는 꽃을 찾아서 왔는데 튤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용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발걸음하신 보람이 있으신가요? 아, 예. 뭐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꽃도 너무 예쁘네요. 본격적으로 봄 추억을 남기기 위해 저도 움직였는데요. 특별한 탈 것을 이용했습니다. 오, 잘 탔네요. 재밌어요, 재밌어. 와, 아니 또 이렇게 예쁘게 한복을 입고 전기 모빌리티를 타는 이 느낌도 새롭네요. 아우, 여러분들 직접 오시면은요 걸어 다니셔도 좋지만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한 바퀴 쑥 둘러보시는 것도 꽤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봄의 추억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 여기는 불빛이 반짝반짝 배롱배롱.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혼자 덩그러니 왜 앉아 계시나요? 여기는 다육이 체험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봄나들이 온 아이들을 위한 다육이 체험. 아이들도 쉽고 간단하게 나만의 다육이 화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연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되고요. 식물과 이렇게 직접 접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체험 같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여기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우리 화분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죠? 이쁜데요? 시크하네요. 네, 이쁘네요. 강요받으신 느낌인데. 아니, 여기 어디에 봄나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파릇파릇하긴 한데 이거 뭐가 봄나물인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어? 저기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봄나물 그거 캐고 있죠. 봄나물 그거 뭐예요? 유채나물이에요. 유채. 유채라고요? 아, 그럼요.
유채예요. 아니 유채하면은 이렇게 키도 좀 있고 꽃도 달려 있고 그거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 봤는데요. 아기 유채. 아기 유채. 아기. 유채하면 활짝 핀 꽃만 떠오르잖아요. 정말 연하고 그런데 맛있겠네. 막 잎이 나는 새싹 유채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 이게 그럼 어린 유채면 잘 키워가지고 꽃도 보고 나중에 좀 이렇게 예쁘게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다 뽑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어리니까 순하고 야들야들해요. 맛있어요 지금이. 그럼 이것도 요리가 된다고요? 당연하죠. 파릇파릇한 유채는 대표적인 제주의 봄나물인데 버릴 게 하나 없는 효자나물이기도 합니다.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밭에서 바로 키운 싱싱한 유채나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 근데 캘 때는 못 느꼈는데 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동지를 이용해서 동지김치도 할 수 있고 이파리는 잘라가지고 또 된장국 데쳐가지고 무침 나물로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해왔으니까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뭘 만들 거예요? 춘곤종을 이길 수 있는 상큼한 유채 겉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 양념이죠? 마늘, 참기름, 간장, 고춧가루 등 넣고 양념장을 만들고요. 유채나물에 잘 배어들도록 살살 무치면 끝! 유채나물 겉절이! 어렵지 않죠? 야, 진짜 간단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더니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냄새가 솔솔 나는데 정말 그 맛깔나는 맛있는 냄새 있잖아요. 김치맛 담갔을 때 그 냄새가 그대로 나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바로 맛을 봤습니다. 오, 일단 그 씹히는 나물 소리 들리시죠? 유채나물이 그대로 살아있고 짭짤해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아까 유자청이 들어가셨나요? 무국 하나 얹으면 정말 다양한 맛이 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봄의 전령사 꽃이 들어간 비빔밥을 함께 차려주셨는데요. 와, 꽃밥이세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다 빼고 먹으려면 일이 굉장히 번거로워질 것 같은데요 사장님. 당연히 그냥 같이 드셔야죠. 아, 이 꽃을 다 먹을 수 있다고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식용꽃을 양념과 잘 비벼주면 봄철 입맛도 드는 꽃 비빔밥 완성! 아~ 진짜 밥도 약간 구수한 맛이 나고 이제 씹히는 게 아삭아삭 씹히는 그 식물들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봄에 이렇게 꽃들과 채소들을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활짝. 펴졌어요, 활짝. 누가 이렇게 꽃도 보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겠어요, 그쵸? 진짜 예쁘네요. 자, 선생, 보고 있나? 제가 오늘 살짝 이른 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봄꽃들도 보고요. 또 이렇게 봄꽃이 담겨있는 맛있는 음식을 한 그릇 먹으니까 움츠렸던 몸이 그냥 쫙 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도요, 봄나들이 봄꽃과 함께 계획해보시면 어떨까요? 봄나들이 떠나보세요. 예쁜 봄꽃들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없는 계절입니다. 몸이 근질근질 봄나들이 가자고 신호를 보낼 때 망설이지 말고 봄꽃과 함께하는 봄나들이로 일상의 활력을 충전해 보시기 바랍니다.